이제 그 다음 갔는 데가 오산, 저기 파주얼. 뭐죠? 고향, 예, 고향 지원해서 고, 파주얼. 파주를 했는데, 이제 그때 파주에서 제가 그때 명부를 처음 봤거든요. 선거인 예. 명부를. 선거인 명부를 봤더니 명부가 편집돼 있더라고요. 편집이. 명부가 1년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번호가 빠져 있고 그거다가 그냥 삽입 표시를 그냥 그 펜으로 그냥 그렇게 삽입 표시를 해놓고 세상에 명부가 그것도 컴퓨터로 뽑은 명부인데 어떻게 1년 전자통합인 번호가 명부를 예.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것 자체가 편집돼 있더란 말씀이시죠? 예, 출력한 게 편집돼 있고 아주 새로 만드는 것 같고요. 뭐 선관위원장 도장 찍는 날에 도장도 안 찍혀 있고, 그리고 그 명부에 한 주소지에 44명이 이제 한 주소지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44명이 한 주소지에 있냐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거기 답변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뭐냐면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행정복지타운에 거기다가 이제 다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선거 유권자를 기록, 유권자들이 하는 선관위에도 왜 행불자를 왜 기록하냐. 행불자를. 그리고 그중에 1876년생을 제가 봤거든요. 1876, 영등포에서 뭐130몇 세가 세계 신기록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140몇 세거든, 1876년생인데. 갑오갱장 다음에 나셨구나. 다음 해거든요. 그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도대체 왜 선관위에서 작성하는 유권자 명부인데, 그럼 실제로 유권자들을 투표할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그냥 한 주소에다가 그렇게 해서, 야, 이게 뭐냐. 명부를, 어떻게 이 명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전선거는 관내든 관내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동면이라고 해가지고 예. 150몇 명이 이제 당일 투표하고 전체 그 인구보다도 뭐 훨씬 많은 수가 이제 투표한 걸로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이제 장부를 대조를 해보니까 이제 당일 투표는 그 꼬리표를 그 번호지를 떼놓은 게 따로 봉인돼 있어서 그걸 확인하니까 이제 숫자를 서로 대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사전투표는 이게 관내 사전도 관내라 그러지만 여러 면과 여러 곳에서 투표소에 하니까 그 장부가 뭐 양이 엄청나거든요. 예. 대조하니까 숫자를 맞춰 볼 수가 없고 관내는 또 전국에서 다온 거니까 그쪽에 장부를 떠봐야 되는데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게 야, 이 지금 말씀이 사전선거는 이거 참 확인이 안 되는 선거다.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선거가 돼버린 거네요. 예, 지금 그리고 말씀의 명부가 요지는. 틀리고요. 명부를 그렇게 조작을 새로 편집을 해놓고 새로 참 편찰을 해놓고 그거를 선관위 어떻게 분들이 물론 선거라고 뭐 사전선거를 자의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참 이렇게 하고도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문제를 삼고 하니까, 이 보면, 이게 뭐 지금 보시면은 박용찬 후보의 지금 13번 슬라이드에 나온 것도 이게 누가 정상적인 그런 투표자가 찍은 그런 기표 도장이겠습니까? 예, 기표 도장으로는 이런 걸 찍을 수가 없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걸다 이제 유효표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유무효표 판정을 자기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유무효표 예시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한 장씩 이제 쭉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선관위가 저 맘대로 그냥, 이거는, 가짜표도 진짜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시표를 만들고 대법관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이것도 유효하다 그러면 유효한 걸로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또 이거는 보시죠. 또 예. 여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슨 타조 꼬리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까? 타조 그렇죠. 꼬리처럼 나왔. 이런 표가 너무너무 특히 영등포에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는 거의 주변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영등포 그리고 같은 경우는 또 전형적인 그런 건데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박용찬 후보가 한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5, 6% 정도 이겼을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 두 자리 숫자, 예, 두 자리 숫자로 그냥 김민숙 후보가 대승하면서 그냥 다 바뀐데 그런 경우가 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경우 가운데 하나.
최근에 이제 작년 2020년 5월 28일 날 선관위가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라고 계속하니 거기 해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시연다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자료를 봤더니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 그 사전투표 투표 비율이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63대 36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석된 게 그때 한참 보도가 났는데 거기 어떻게 해명을 해놨냐면 63대 36이 아니고 63대 소수점 이하 두 개, 뭐 몇대 몇,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소수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장하는 게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놨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이런 선거 문제를 규명하며 참 한국 사회에 실망하는 것은 어떻게 예. 이 지적으로 이렇게 불성실한 나라가 있을까? 그 그렇죠.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도.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예를 들면은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그 선거 데이터에 좀 사람이 진지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인지 이런 거가 없고 대한민국 그 많은 그런 통계학 교수님들도 통계학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1에서 3% 정도의 표준 오차 범위 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그것은 통계학의 대법칙인데 그 오차가 12%, 14%, 16%까지가 나도 아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게 그냥 열심히 사는 보통 시민들 덕에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좀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웃음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도 하나의 과학인데, 과학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데, 와, 그걸 그냥 이게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걸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덮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통계학 전공한 의원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경준 그걸 씨, 합리화하려고 강남병인가? 예. 그런 참 사람도 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있어요. 이영 제가 씨, 뭐, 신원식 씨, 유경준 씨, 김기현 씨, 권영세 씨, 물론 뭐 이준석, 뭐 하태경이야, 뭐. 그러하더만, 참, 인간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그냥 금세 다 밝혀져가지고 그냥 수모를 당할 일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참 다음에 15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거는 뭐 아주 대특종이네요. 모든 게다 유효표거든요. 이걸 다 조재현 씨가 예. 다 유효표고, 뭐, 전혀 일거에 이런 거 감정이라도 해달라고, 그때 감정도 안, 채택도 안 하고, 전부 유효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다 만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예. 아, 이게 또좀 전에 심, 그, 예. 넘어가기 전에 그 통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뉴욕대에서 박사우, 이제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그 통계학 이제 전공, 그 연구원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가르쳐 준게 Z 밸류라고, 예.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Z 밸류가 오늘 이제 표를 찾아보니까 3.1만 돼도 99.99%가 그 모든 그 데이터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건데, 그분 얘기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뭐 Z 밸류가 35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한번더 그건 Z 밸류가 얼마에 포함돼야 되는데? Z 밸류가 이제 2.5, 플러스 마이너스 2.5면, 99%가 이제 데이터가 그 안에 이제 포함이 어떤 돼야 된다.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면,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 분포 있잖아요. 종모양 예. 분포. 그러니까 Z 밸류가 뭐, 만약 2.5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저 끝머리 쪽에 이제 거기 쪽이거든요. 99%에 해당하는 그런 예. 지점에 포함이 있는데, 이게 Z 밸류가 3.1만 돼도 99.99%니까 이거 확률이 거의 없는 거가 되는 거. Z 밸류가 클수록 예. Z 밸류가 제로면 가운데 그50% 지점 있잖아요. 종 모양의 가운데 지점.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수치가 이제 Z 밸류가 0인데, Z 밸류가 커질수록 뭔가 더 희박한 확률인데,
근데 종로구의 선거 결과, 사전선거 결과는 Z밸류가 거의 35, 36이나 된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뭔가 누가 표현하듯 지구가 매일 폭발할 확률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그럼 뭐 구할, 수학은 뭐 할라 배우고, 통계학은 뭐 할라 배우고, 당신의 통계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자들도 그렇고, 연구 리서치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계학으로 밥 먹고 사는데. 권영세 씨가 4.15 총선에서 용산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13% 정도로 앞서가지고 대승을 해가지고 결국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는데, 사전투표에 보면은 강대웅인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13% 정도 권영세 씨가 이겼는데, 그리고 권영세 씨가 0.8%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아, 그 서울법대 나오고 1959년에 서울법대를 나올 정도면 나는 꿈을 꿀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수학 정석도 제대로 배웠을 건데 그걸 갖고 그냥 깔아뭉개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 앞으로 역사에 그냥 그런 단죄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나라를 떠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는지 참. 그래서 오늘 그 한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김태훈 변호사님 이제 하고 현성남 변호사 뭐 이런 김영철 장군도 포함돼 그분들 원고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제출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전투표에서 그뭐 사전투표 제도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헌법 소원을 제출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거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는 투표가 서로 다른 거예요. 투표 결과 한 사람의 후보를 가지고 선출하는데 서로 다른 투표를 지금 하는 걸 가지고 그걸 평등한 선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모순이고 한쪽은 꼬리표를 떼는데 한쪽은 아니, 떼지도 그렇게 하고 않고. 법정 공휴일을 왜 정했냐? 그날 투표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본 투표, 당일 투표가 정상이고 예외적으로 할수 없는 사람 안에서 사전 투표를 준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괜찮고, 당일 투표를 독려하게 되면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국어를 배운 건지 아니면 내가 정신이 나간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은 뭐 부정선거를 할 자유를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처벌받아라. 그런 식이죠. 어쨌든 참 웃고 넘어간 일이지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뭐 국민들이 뜻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외교가 결정되고 헌법이 결정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도 뭐 예. 이거 이런 거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형상. 또 어떻게 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게 저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두텁죠? 예, 그 두터울 수가 모양도 없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17번은. 사원형에다가 이것도 그새 모양 이런 모양인데 하여튼 다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런 기표 모양을 여기다 근데 찍어놨을까? 대부분이 이게 이제 당일 투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전투표에 특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이건 당일 투표지입니다. 전부 이건 다. 당일 투표지시구나. 전부 다 당일 투표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전부 근데 뭐다 이제 당일 투표지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전투표를 그렇게 손을 대었으면 당일 투표 그 구겨진 형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 표가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실물 투표지를 갖다 놓으면 당장 안그 되니까. 아주 뚜렷하게 제가 그 선관위 그 5월 28일 날 해명 자료에 보면 예. 실물 투표지 비례대표 사진이 딱한 장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뭐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있는 투표지를 보니까 완전히 확연히 차이 나고 투표지가 부품하고 그 구부려진 그러니까 접힌 걸 펼쳐가지고 모아놓은 게 어떤 형태인지 중간에 바람이 막 들어갈 정도로 다 그래 숭숭숭숭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투표지들은 그런 게 아니고 새로 그냥 다 지금 뭐 어뚜기님이 당일 투표 부정선거 한다면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거는 뭐100% 확신을 하기 없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사전투표에 비해서 좀더 안전하니까 그렇죠. 당일 투표지는 이제 그때 감시를 하고 또 그날 눈이 저걸 있으니까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사전 투표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게 4, 5일 동안 보관해 놨는데
오늘도 뭐 지네 누가 사진 올렸는데 보면 이미 아마 그 보관 장소에 투표함, 봉인된 투표함이 들어있는 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그분하고 마침 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자기가 CC 카메라에 그 찍힌 사진을 이제 찍은 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당시 눈을 오늘 다 봤다. 방송하기 전에 오근호 8번 새누리당 후보 모시고 네. 그 인터뷰를 했는데 참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면 기가 찬 일이 오근호 대 후보가 CCTV는 참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투표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관위 통제하에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3박 4일을 보낸 게 말이 됩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너무나 옳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분 이제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선관위 이제 그 사전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다 퇴근한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괴한들을 이끌고 그 선관위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왔다 그냥 돌아가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거죠. 네네, 이것도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다음 거고 19번도 한번 이것도 보시죠. 이거는 뭐더 희한하네요. 그 예술 작품이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특히 영등포에가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각 지역마다 특색인데 고양시는 또 종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누리끼리 한데 고양은 정말 뽀얗고 정말 품질이 거기는 파주 출판단지가 있어서 아니,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사진인데, 그렇게 종이질이 차이가 날수 없지 않습니까? 네, 납품을 다 그렇죠. 받아 모든 가지고 걸 같이 같은 했으니까. 회사에서 공급받거든요. 한솔하고 무림하고 두 군데만 그 제대로 특수용지로 선관위가 인증한 용지를 가지고 제작하는데 여기 보면 용지가 아주 영 질이 안 좋아 보여요. 특히 이거 어느 한번 곳. 보시죠. 또 이거는 또더 희한하네요. 네. 뭐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예술 작품이네. 밑에 네. 투표 관리관 보니까 뭐 기가 예. 차네요. 이거 사인을 날인하라고 분명히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앤데, 이제 이걸 국힘당에서도 그걸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그걸 요구하기로 해놓고는 나중에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참 야당이 그렇게 허약해가지고 이것도 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공산품이란 것은 규격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표 도장은 그쵸, 우리, 공산품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3구 대선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3구 대선은 뭔가 이 대선에서 누가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확신을 못 하겠거든요. 누가 진짜로 국민의 지지가 얼마니까 누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3구 대선은 뭐냐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투표지들을 그동안 공 박사님이나 이제 여러 우리가 뭐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것도 아주 일부만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렸는데 그걸 본 이제 국민들은 적어도 현장에 가서 자기가 기표를 해보면 과연 이런 기표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고 또 근데 3구 대선 투표지들을 결과를 참잘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 씨가 이영 그 미래통합당의 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3구 대선은 뭐 문제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 교육받은 사람들은 한번 이상했고 두번 이상했고 세번 이상했고 네번 이상했는데 제도 개혁이나 제도 교정이 없는데 다음번이 어떻게 이상 안 하라는 이야기인가? 사람이란 네. 것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엔 정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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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상이 나온다? 그건 배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네. 확인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4.15 총선을 잘 정리하는 게 3구 대선의 공정성에도 이바지하고 4.15 총선을 좀또잘 그걸 하려면은 2018년 6.23 지방선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한 것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보면 뭐, 대구시장 선거도 그게 당일 네, 투표를 그렇게 거의 60% 많이 정도 대구. 이긴 거를 당일 투표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